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책들을 읽다 보면 갑작스러운 깨어남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이트 래빗님도 그중한 분이신데요. 오늘은 화이트 래빗님과 전화 인터뷰했던 통화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서 깨어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이트 래빗님.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뵌 게 벌써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올해 토끼띠의 해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저도 기다렸고, 이제 책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드디어 책이 명상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것 같은데, 네. 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4년 넘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었는데요. 영상도 좋지만 영상은 이제 듣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휘발성이 있어서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좀 묶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들을 보니까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봤던 책들 내용들도 정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그리고 어렵지도 네네. 않고 너무 쉽고. 네, 최대한 그래서, 쉽게 하려고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책에 있는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좀몇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마음 관련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네네. 질문인데, 원래 죽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책에서. 네네. 그런데 깨어나 보니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르게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막 심한데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난 고통스럽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깨어나 보니 고통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요 깨어난다는 경험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그 정체성이 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몸 마음을 나라고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몸 마음이 아니라 사실 내가 이 몸 마음이 아니라 전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면서 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 전체라는 게 네. 어떤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개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네네. 보통 쉽게 얘기하면 내 몸, 뭐 생각,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몸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전체가 나라는 경험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이 이제 한번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체성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걸 떠올렸을 때, 이몸 마음이 나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나라는 것이 더 이제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나는 전체다. 전체라는 게 어떤 공간 개념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포함한 전체인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라는 부분이 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딱그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 한계가 딱 깨져버리는 건가요? 더 큰, 뭐더 넓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건가요? 뭐 이상한 게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전체가 되는 경험을 딱 했을 때, 개체가 한번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바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 때는, 바다는 뭐 짜고, 뭐 염도가 몇 프로고, 막 이렇게 막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바닷물에 한번 확 빠진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뭔지 그냥 알잖아요. 그쵸. 그냥 아는.
그런 체험을 하고 계속 이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 육체적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이제 육체적인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가 뭐 아픈데 안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고통을 더해서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증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증폭시키는 괴로움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은 개체인 에고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몸이 아팠을 때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안 아프다, 안 아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현실, 모든 이런 조건들을 내가 부정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 커졌어요. 그 컨트롤 하려는 거를,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개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려면 개체로서 할수 있는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거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막 어떻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데 네. 이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 내려놓으라는 말은 뭐 알겠는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감이 안 잡힐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보면은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 그때 그렇고 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이제 걱정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제일 처음에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났을까 막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죠. 그러면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냥 일단 먼저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받아들이고. 네.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내가 막 이게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저항하면 뭐 혹시나 바뀔까?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죠. 근데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됐든. 네,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네. 이게 정말로 싫어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래. 그러면은 정말 안 받아들여지면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내가 뭐 치울 수도 없고. 일단 있는 거는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피할지, 뭐그 사람과 어떻게 좀 친해져 볼지,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어쨌든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저런 애가 나타났나, 이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 네네. 그거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삶이 주는 조건인 거기 때문에 그거랑 다투지 않는 거죠. 삶이랑. 삶이 이걸 줬는데, 그거를 내가 막 다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거를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생각들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 네네. 생각들도 안 하고 싶은데, 네네. 이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거기 막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 계속 생각만 하고,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데, 네. 요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안할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혹시 아시는지? 네, 일단은 그 아까 저항을 그런 걸 내려놓으면 생각이 일단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직시를 하는 거예요. 직시를. 그래서 내가 막 결과에 대해서도 막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생각이 번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소한 근데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나머지 결과는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에너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 맡기고 이제 평온함에, 내가 평온함에 있을 때그 일이 더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서 비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우주가 하도록 내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오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네네네, 그렇죠. 예, 그거를 신뢰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네. 호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셨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이제 수행 같은 것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쭉 계속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요즘도 이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항상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내려놓고 내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고요함 속에 이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의식에 접속해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명상이나 수행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변화를 겪고 난 후에는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이전에 해봤던 수행법들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고요함으로 잘 들어갈 수 있고 개체 의식에서 벗어나서 전체 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명상들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저희 IMTV 채널에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명상을 주로 이제 많이 하시고 맞나 틀리나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쵸, 그쵸. 어떻게 했을 때더잘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알아차림을 하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행동을 했네, 막 이런 것들도 보이고 패턴들이 막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끊어졌다가 또 알아차림이 생각나면 또 알아차림을 들어왔다가 금방 또 까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던데 네네. 이게 깨어나고 나면 이 관찰이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건지 그게 한번 궁금한 적이 있어요. 늘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알아차림이 이렇게 지혜로 바뀌게 돼요. 근데 공부하실 때 24시간 알아차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요. 그냥 필요하실 때 하면 돼요. 내가 생각이나 감정 같은데 막 휩싸일 것 같을 때,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동일시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캐치하는 게 빨라지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빨라지고 또 많아질 거예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아, 요거는 수행으로 해봐야지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아주 집중해서, 한번 딱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한번 이렇게, 예, 네, 단기간 딱 해주면 좋아요. 평소에는 계속 그것만 관찰하고 있을 순 없죠. 알아차림이 지혜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이죠? 왜요? 근데 막 관찰하고 있지 않아도 이제 그러니까 지혜로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냥. 아, 약간 직관 같은 건가요? 그쵸, 그쵸. 네. 그렇구나. 그리고 현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제 저는 현존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현존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지금 하는 일에 딱 집중되어 있는 것, 요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뭔가 이제 현존이란 걸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차림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요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현재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관심을 끄는 뭐 어떤 집중하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 현재에 살죠. 근데 나머지는 생각의 의식을 두고 살아요. 보통은 이제 과거에 대한 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고 상상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가상세계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사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게 현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물건을 막 배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뭐이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물건의 줄을 맞추는 데 집중하면 그 물건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물건들의 생김새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잘 배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재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여기에서 살수 있으면 삶이 훨씬 살만해지고 재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이름을 붙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름을 붙이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신라면, 요건 진라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겠지만, 요게 이름이 사라져 버리면 전체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동백나무인데, 동백나무에서 동백나무라는 이름을 딱 떼버리고 그냥 보면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확 하나로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요게 현존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나의 연결성이 느껴지는 거죠. 존재와 존재 사이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니까. 그게 연결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름으로 볼 때, 그래서 뭐 동백나무다, 뭐 강아지다, 뭐 토끼다, 이렇게 딱 이름으로 보면 쟤하고 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별개고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딱 떼고 보면 우리는 같은 존재로서 하나로 느껴지고 그 존재의 연결성이 느껴져요. 그 연결성이 굉장히 잘 느껴져요. 이름표를 떼고 보면. 이제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중생은 원래 부처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요 중생은 원래 부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중생이 원래 부처면 깨달을 필요도 깨어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은 원래 부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늑대 인간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제 두 발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늑대 무리에 살아도 인간은 인간이죠. 근데 자기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네 발로만 계속 걷고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평생 두 발로 걷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진 능력을 꺼내는 거.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하는 게 공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다 있어요. 왜냐면 원래 다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늑대인데 너두 발로 걸을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깨어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노력을 안할 수는 없고요.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막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뭐 언제까지 해야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돼야 돼. 막 이런 집착. 집착. 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에고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에고가 그러니까 작아지고 사라지고 해야 되는데 이 에고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해야지, 내가 이걸 이뤄내서 막뭐 중생을 제도해야지, 막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가 됐든 그냥 그걸 내맡기고 아, 당신 뜻대로, 삶의 뜻대로 언제든지 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뭐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에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에고가 집착하고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도 그거를 자신이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고 있었네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빠져 있으면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점검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항상 참나하고 접속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접속을 안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그래서 명상하거나 뭐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그 접속을 딱 놓치는 순간, 에고가 확 커지거든요. 에고가 막 날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끈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가 수행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지금은 에고를 이제 약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요 에고를 나쁘게만 또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에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에고도 같이 이렇게 잘 돌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저는 에고를 야생마에 비교를 하는데요. 이 야생마가 타게 어렵다고 죽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잘 길들이면 좋은 친구도 되고 또 나를 멀리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즐거움도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생마를 잘 길들여 갖고 데리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 의식에만 갇혀서 살면 인생이 고달퍼요. 그러니까 고달프기 때문에 참나 의식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에고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뭐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행만 하려고 이 세상에 온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질문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네. 이 상태가 깨어난 상태라고 할수 있나요? 깨어 있는 상태죠. 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과 동일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동일시에서 벗어난 상태잖아요.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내가 그 몸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몸의 어떤 감각을 막 지켜보고 있거나 생각을 지켜보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면 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지켜보는 존재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붙지 못해요. 내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빛을 크게 해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붙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커지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 그거 깨어나는 방편 중에 굉장히 좋은 방편인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수행으로 그걸 하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면 점점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냐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로 의식을 하게 돼요. 나 자신을. 네, 내 정체성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수행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도 별로 그냥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제 딱 알아보고 이 생각 들었네, 감정 들었네. 그래서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두렵게 해도 그걸 딱 지켜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지켜보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을 때 생각이나 두려움이 나한테 붙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보고 있는 한 두렵지 않은 거죠.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수행을 위해서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깨어난 후에 이제 네. 이것들이 수행이 잘 돼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됐어. 네. 그러면 일부러 그 감정이나 생각에 빠지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나요. 네네. 네. 똑같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뭐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파도가 치면 물에 빠졌어요. 빠져버렸어요. 물을 먹고. 근데 지금은 파도가 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오는 방법. 이 파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하면 힘들고 뭐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화가 나거나 그런 감정들은 순간순간 생기죠. 근데 그 감정에 빠져서 괴로움에 이제 괴로움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미워요. 누가 나한테 막 밉게 했어. 그래서 밉다든지 화가 나. 그렇지만 그 감정은 그 순간 딱 들지만 그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지혜로. 왜냐면 내가 원래 본성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파도의 표면에서 치는 거지. 이건 팩트가 아니라는 걸 알죠.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아니, 나저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왜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날 수가 없거든요. 뭐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근원은, 참나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기 때문에 속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 나 정말 화 나는데.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니까 괴로움까지 팍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2차적인 어떤 그런 것들까지 네. 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짓을 안 믿어지는 거지. 야, 거짓말인지 아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그거였거든요. 웹툰이나 드라마를 보면 네. 이게
깊고 이제 푹 빠져서 봤을 때에 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 감점에서는 빠져버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수행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웹툰도 마음껏 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재밌게 보고 막 해서 슬픈 영화 보면 울고 이런 거 전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로봇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빠져서 괴로워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막 집착해서 막 게임 같은 거막안 하면 중독되고 막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 즐기고 재밌게 하고 하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뭐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즐기고 그 순간에 같이 즐기고 할수 있지만 내가 막뭐술 중독이 된다든지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의지한다든지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또 공부하는 거고. 맞아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 알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인간이 무슨 로봇이야? 막 그러면서 그렇죠. 감정도 안 느끼고 이것도 뭐안 하면은 뭐하러 살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오해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공감 잘해요. 공감이 잘 돼요. 그 사람의 감정이 이런 게 되게 잘 느껴져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써니즈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써니즈 구독자 여러분 너무도,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올한 해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한 해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책도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